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오늘은 다른 친구들을 또 그려보고 종이를 오려볼 거예요. 이렇게 코끼리와 하마를 그려볼 건데요. 코끼리는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요. 하마는 물속에서 사는데 역시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큰 동물들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두 친구는 몸이 회색이지만 또 여러분들은 멋진 색으로 표현해 볼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배워 볼까요? 코끼리를 먼저 그려 볼게요. 귀와 얼굴, 그리고 코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옆모습이에요. 그리고 몸을 그려주고, 다리를 앞다리와 뒷다리를 하나씩 그려주고, 옆에 안 보이는 다리도 살짝 그려주고, 마지막에 꼬리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발톱은 귀엽게 둥글게 그리고 그다음 바로 칠해볼까요? 귀는 분홍색, 몸은 노란색으로 칠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니까 꼭 아기 코끼리 같지 않나요? 발톱은 연두색으로 칠해 보았어요. 오려 보도록 할게요.
방향을 잘 돌려가면서 오려주세요. 다음은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칠해보도록 할게요. 얼굴만 조금 다르고 그리는 건 조금 비슷하죠? 하나는 보라색으로 칠해보고 있어요. 하마와 코끼리는 큰 동물이니까 더 크게 그려봐도 좋겠죠? 오려보도록 할게요.
완성되었네요. 뒤에 빨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꼭 하마가 코끼리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코끼리야, 같이 가. 혼자 가지 말고. 네,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코끼리와 하마가 되어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코끼리야, 너는 코가 참 길고 멋지구나. 코로 무슨 일을 하니? 나는 코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코로 먹이도 먹고 그리고 물로 뿌려서 샤워도 하지. 너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